저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봐요. 따라오세요.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촬영을 이게 뭐예요? 네. 응? 저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언박싱. 언박싱이 뭔지 아세요? 책을 보여주는 게 언박싱 아니야?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이게 뭔데요? 언박싱. 아, 이게 무슨 언박싱이에요? 그럼 뭐가 언박싱인데? 아니 유튜브 하신다는 분이 언박싱도 제대로 모르고 언박싱 한다고 사람을 부르면 어떡해. 일단 해보세요. 언박싱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언박싱 알려주는 거야? 네. 하러 왔어요. 선생님 이게 언박싱이죠. 이거. 그래. 자.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밤 바밤. 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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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담. 너 원래 다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거야? 따담. 좋습니다. 언박싱 시작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케이크를 자르는 마음으로. 박스가 이게 뭐니? 어? 아니 인사예요.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포장하셨잖아요. 닥쳐. 따밤. 어? 왜 굳지? 왜 굳지냐? 명품의 이미지. 어마무시한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묶었어 또? 네가 묶었냐? 아니 선생님이 묶으셨다고요. 뭔 소리야. 나 이렇게 안... 언박싱 안에 언박싱. 자 어떤 책이 있을까 볼까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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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짜잔! 짜잔! 와. 자, 어마무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쁘지 않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책 중에 가장 이쁜, 인간교정이 제일 이쁜 교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OVS 수능특강 운문편.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두껍죠? 페이지는 총 397페이지. Nope. 이라이! 78.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에 이 책이 얼마? 2만원. 근데 스카이리에서 지금 1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0원. 그렇죠. 형식만 이쁜 게 아닙니다. 안에 내구성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부터 그럼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두고 사냐 이거? 이 책은요 저희 아름답고 잘생기신 연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그런 책입니다. 자 오버 빅토리 EBS 그거는 뭐냐? EBS를 넘어서는 어마무시한 분석서다라는 겁니다. 존나는 전체 구성을 좀 보죠. 앞에는 이제 사용 설명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좀 매력적이지 않냐? 파트는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보시면 작품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정종이 춘설부터. 이 수특 작품 순서와 동일합니다. 중요도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도. 수능이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좀 알면 편하겠죠. 그렇다고 중요도가 낮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신 중요도가 높은 거는 한두 번 더 한다. 라는 생각 갖고 접근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작품 핵심 한 줄짜리 핵심 콕콕 전체적 특징과 주제, 중요 소재들 다 나와 있고요. 눈여겨봐야 될 키워드까지 여러 번 공부 학습이 되게 만들어놨죠. 지문 있고요. 밑에 OX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OX 문제는 저희가 이제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퀄리티가 높습니다. 평가 원정 마인드를 담아서 EBS 교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하나인 평가원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쳐서 여실히 평가원스러운 마인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걸 좀 먼저 풀고 이제 문제를 푸세요. 수능 특강을 하고 싶으면 먼저 이걸 OBS를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C구조 연별로 되어 있고요. 연별로 이렇게 구조를 짜주고 그 다음에 작품 특징 다시 한번 정리. 그 다음에 TMI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작품의 어떤 TMI들을 작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특히 논문들 이게 논문들 다 논문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기 문제가 뭐 나올지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연구진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연구선생님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만이 지금 행할 수 있는 건데 각 구절별 해석뿐만 아니라 각 문단별로 어떻게 해석해줄지 각 연별로 어떻게 해석해줄지 어떤 실전적인 요령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적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면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바로 이 OBS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고전입니다. 여러분 고전에서 고전을 하죠. 그래서 고전에서 고전하지 않기 위해서 감민가다! 그러면 감민가에 대한 전문 온갖 주석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TMI들, 구조들 이런 거 뭐 어장짱짱짱 있고요. 야, 해석 봐봐. 해석 보소. 오졌죠, 그죠? 거의 대부분 용비어천가랑 만원사 빼고 전문을 실어드려서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고 안의 구조도 완벽한, 그리고 두꺼우면서 나름 저렴한 그런 책 꼭 보유하셔서 이번 수능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자매품입니다. 문학 개념을 채워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서 하는데 잘 안 되고 불안하고, 그죠? 수능도 연기가 됐습니다. 2주 연기가 됐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잘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더 좋은, 뭐 우리가 뭐 대학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결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없고요, 그죠?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만 있으면, 그런 자기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저희 스카이도 저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책들도 막 이게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들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순간이 바로 널 좌우할 수가 있어요. 정말 꼰대 같지 않냐, 근데? 아무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특히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